오늘은 이케아에 갈 거예요. 오늘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이케아까지 조금 걸어가야 되는데 이케아에 왔습니다.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네요. 짠! 이케아! 여기서는 커피가 계속 무한 리필이 되고 음식도 맛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약속은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2시 약속인데 지금 조금 일찍 왔어요. 작업을 조금 하다가 친구 오면 같이 얘기하고 놀려고요. 그럼 안녕. 근데 약간 야들야들한 것이 반색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또 다 먹고 나서 사진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화이트 코트! 시금치랑 파프리카 커피. 이 동네에 그 호무스 맛집이 있거든요. 난 맨날 호무스만 먹어. 호무스 너무 좋은데 어떡해. 그래서 그쪽을 가볼까 해요. 우선 제가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일을 하러 갈 시간까지는 조금 많이 남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호무스 가게에 가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핸드폰 충전을 조금 하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걸어서 일하러 밑에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갈 곳은 이 알라스트라스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 오늘 문을 인터 오프닝 아워즈 끝난 날이군요. 다시 돌아갑니다. 정말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랑 같이 밥을 먹고, 오늘 뭐 먹었더라?
어저께 닭다리 삶아놓은 거 있었는데 그거 먹었고 영상은 찍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바빴거든요. 그거 먹었고 친구가 오늘의 일을 11시까지 일을 봐야 돼서 저도 같이 나갔는데 거기 고르동 흐무스 집에 갔었는데 오늘 좀 흐무스가 먹고 싶어서 근데 문 닫아서 펜페로프에서 혼자 운동했어요. 오늘 마침 제가 운동복을 입고 나간 거예요. 레깅스랑 신발도 되게 편한 거 신고 해서 거기서 운동을 했는데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좋았고 그리고 운동하고 카페로 친구가 그 동네 살거든요. 그래서 친구 보러 가는 길에 조깅을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챕터 1에서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오랜만에 봐서 그냥 근황 얘기하고 다른 친구도 원래 챕터 1으로 오기로 했었는데 자전거 펑크 났다고 고친다고 또 그날 되게 기다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그 제가 그쪽 동네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했었던 갤러리가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걷기 들려서 갤러리 사장님의 고충을 또 제가 귀 기울여 들어주셨죠. 나서 또 할리셔스 하우스에 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스프 먹었어요. 이거는 생강티. 이제는 집에 너무 가고 싶습니다. 할래. 나의 보금자리. 맞다. 그리고 친구가 바르셀로나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르셀로나를 갈지 말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12시가 되어가고 있고요. 저는 그럼 이제 씻고 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